다른 사람들은 보통 3번까지 용서해 주잖아요. 네. 저는 보통 7번, 10번 정도 용서를 해요.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다시 내가 양보하자, 내가 뒤로 물러서자 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만큼 시일이 걸리지만 네네. 이제 끝이 날 때는 확실하게 나죠. 네, 참. 근데 얘기만 너무 쭉 하시니까 너무 정말 답답해. 네.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가 있나. 근데 그 목소리 이제 다 괜찮아요? 노래 조금만 좀 지금은, 좋겠네. 지금은 제가 이렇게 다시, 지금 제가 너무 행복한 게 이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아들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죽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삐뚤어 가지 않고 잘 커주고 있고 건강하게 잘 크고 또 마음이 착해요. 그래서 노래 목소리도 다시 찾았고 또 무대 다시 설 수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또 책도 다시 내가지고 이제 살아오신 얘기를 예, 그리고 그 책이 또 영화로도 나오고 뭐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아주 편해요. 그래서 우리 이윤철 씨는 지금 궁금해하시는 게 목소리가 그래서 예전 목소리 살짝이 없어요. 그 부분이라도 한번 목소리가 어떠신가 그 팬들이 궁금해하시니까 노래 한번 하시고 또 한 부분만 얘기해. 생각에 푸른 이 가슴 살짝이 없어요. 밝은 밤에도 어두운 밤에도 살짝이 없어요. 네. 있잖아요. 네. 노래도 하실 줄 이제 뭐 노래도 목소리 네. 찾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생활 능력도 이제 생겼으면은 저 같은 이제 남자 근처도 안 갈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저 이거 엇보다 생각하시고 또 아니요. 그건 이제 다 갚았어요. 아, 네. 네 이제는 다 갚았어요. 네. 근데 저는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쭉 이 짧은 시간에 사실 그 얘기를 좀 다 듣는 데 이제 어렵지만 아드님이 참 그래도 엄마를 많이 옆에서 진짜 이 격려를 하고. 엄마 힘내 그랬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아드님 이름이 정은. 네. 네. 지금 근데 제가 알기에 지금 어렵게 또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본인이 이렇게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예. 네. 어렸을 때는 네. 그 아이 때문에 정말 네. 아무리 아파도 목에서 피가 넘어와도 쉬지를 못하고 일을 했었고 네. 지금은 대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가 벌어서 지가 다 해결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 아들 아드님 네, 잘 지냈죠. 근데 저 아드님이 말이죠. 저 정훈 씨가 지금 이 시간에도 참 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 멀리서 저희가 오늘 엄마가 저희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오셨기 때문에 전화로 연결을 했어요. 그래요? 네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정훈 씨, 저는 임성훈이라고 하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영국입니다. 네. 지금 저 어디서, 저 어느 대학교에서 뭐 전공하고 계세요? 아, 예, 저, 네덜란드 주립대학에서요. 네. 컴퓨터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참 장하네요. 지금 저 어머니께서 우리 프로그램에 나와 계신데. 예.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쭉 살아가시는 모습 보면서 아드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많이 가엽고 애처로 보이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아, 그래도 어머니가 상당히 강하시죠? 그렇죠. 그 어머니한테 미처 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인데 항상 마음에 담고 있는 얘기가 있으면 좀 이 시간에 해주실래요? 예, 어머니랑 전화 통화를 가끔씩 하면은요. 네. 어머니가 정남은 사랑한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시고 저도 그러면은 예 어머니 저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고 했는데요. 네. 어머니 여지껏 살아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한 번도 어머니한테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네. 이번 기회에 어머니 존경합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어머니가 요즘에는 행복하시대요. 이제 일 여러 가지 하시거든요 지금. 예. 네 지금 저 엄마가 이제 직접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저 아드님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누시죠. 정훈아. 예. 웃어. 그래도 나는 네가 있어서 지금까지 살았고 또 네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도 넌 지금처럼 그렇게 착하게 잘 살아주면 넌 고맙겠고 미안해 정훈아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어느 누구한테도 미안한 생각이 든 적이 없이 살았지만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고 저 아드님도 엄마한테 좀 한 말씀 해줄래요? 어머니가 계속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머니 그래 이제 그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제목도 그만 하시고 이제 힘내고 사세요 이제 더 이상 미안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 너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늘 말은 잘 표현을 안 해요 그런데 늘 엄마에 대해서 어째서 엄마는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다른 애들은 아빠가 없어도 엄마하고 둘이 살아도 구멍가게를 해도 잘 사는데 나는 왜 엄마 어려서부터 엄마 떨어져서 이렇게 엄마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겨도 없고 엄마의 사랑도 잘 모를 거예요 내가 그냥 사랑해 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그런 걸 잘 못 느끼죠 정훈 씨 저 엄마의 사랑을 못 느끼세요? 항상 느끼죠? 아니 충분히 느끼죠 그리고 저 이다면 어머니한테 어떤 식으로 효도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 빨리 저 공부 끝내고 네. 좀 안정된 직장 얻어서 예. 경제적으로 일단 좀 덜 부담 좀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저런 면에서 어머니 속 좀 그만 썩여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무슨 항상 저 때문에 그냥 모든 걸 다 저 때문에 걱정을 하시고 그러시니까 네 장에 가서 빨리 손 좀 그래요 이 다음에 저 어머니 꼭 모시고 사실 거죠? 예 네 저 사랑하는 이제 부인과 더 사랑하는 어머니 모시고 존경하는 어머니 모시고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저 공부하는데 방해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닙니다 네 엄마 저 아쉽지만은 김아중 씨 인사하세요 네. 그래 정훈아 잘 있어 주말에 우리 맨날 전화하잖아 그지? 예 그 공부 잘하고 학교 빠지지 말고 그래요 전화 정말 정훈 씨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고마워요 예 근데 얘기 이렇게 하는 목소리 들어보니까 굉장히 든든해요. 정말 아주 장성한 청년입니다. 오히려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렇게 다독거리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제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이 예. 전화하는 목소리만 들으면 알죠. 이 사람 인품이 어느 정도인지 그럼요. 공부 잘 하고 있는지 아주 반듯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로서 참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 나날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아니 근데 얘가 조금 당황했나 봐요. 매일 전화하면 엄마 제발 차 조심하시고 운전 조심하시고 건강만 하세요. 제발. 방송이니까 네, 의젓한 모습을 더 보여주고 싶었었나 봐요. 제가 이제 시간이 정말 아이고 시간이 또 지났는데 저 지금 내가 살아온 그 인생에 대해서 원망은 안 하세요? 그 마지막으로 좀 원망 안 합니다. 저는 네. 지금 너무너무 귀한 진리를 만나게 됐고요. 예. 그리고 이 세 남자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크나큰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세 사람 다 제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이 육신이 닿을 때까지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후회 없이 잘 살아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저 자신도 그분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복을 느끼게 네. 되는 거, 행복을 알게 됐잖아요. 전 지금 13평, 한 10평 넘는 방 집에서 살고 있지만 이렇게 아들이 있어서 든든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요. 노래 다시 해서 여러분 앞에 쓰게 됐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는 이제 저는 제 책 그리고 요즘에 금강산 가자 당신의 나라는 노래로 또 열심히 뛰고 있고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외로운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버려진 아이들 찾아다니면서 지금 살고 있으니까 아주 행복합니다. 결혼을 하지 마세요. 공부를 하신 옆에서 계속 그 네, 저 지금 이윤철 씨하고 공부를 하시도 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참 많으실 거예요. 근데 가슴 쪽에 담아두고 여기서 네,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참 파란만장한 참 이렇게 표현을 드린 게 저도 좀 외람되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보통 사람보다는 참 여러 그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시면서도 꿋꿋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용기 잃지 않고 행복을 느끼고 계시는 우리 김아정 씨 오늘 모시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행복만 가득하시길 빌겠고요. 네. 이번에 그 책도 또 영화 다 잘 되시길 빌겠습니다. 네. 네 김아정 씨에게 여러분 따뜻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임성훈입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뵈야 할 텐데요.